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빠가 어느 날 조용히 네. 저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오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볼펜을 들더니 지선아 이걸 잡으면 당장 사고 전으로 돌아가. 그래도 안 잡을 거냐는 거예요. 오빠는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순간 이렇게 그냥 말했을 때랑 실물이 막 있고 막 이렇게 잡으면 네, 간다니까 네. 약간 그래? 그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전 끝까지 안 잡을 거예요. 아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진리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막 때로는 막 이렇게 내가 전부를 잃었다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막 좌절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걸 얻었더라고요. 제가 사고 이전의 삶보다 더 많은 행복들을 세어가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고 물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전의 얼굴을 사는 거 뭐 굳이 거절할 이유 없는데요. 그 얼굴을 갖겠다고 뭔가 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버리고 그걸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행복하거든요.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내가 행복하려면 막 남들보다 뭔가를 더 가져야 하고 네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과 남편과 막 그런 가정을 꾸려야 네네. 내가 행복해지는 건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저 행복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얼굴이어도 여전히 행복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행복들을 누리면서 네. 제가 이게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사는 게 이게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아닙니까?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잠깐만요. 장관님 말씀하시고 가실게요. 네. 네. 우리나라 그 OECD 가입국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예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남과 비교해서 물질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성균 씨는 행복하십니까? 장관님 말문 바뀌셨어요. 행복하십니까, 성균 씨? 네.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없는 거, 제가 가지지 못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가진 게 뭐 어렵다고 생각해요? 남자? 남자?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장관 지치죠. 장관놀이 힘드시다. 장관 지친다. 네? 장관놀이 너무 힘드시다. 아, 그래. 장관놀이 너무 힘드시다. 장관 좀 지쳤어요. 네. 이지선 씨를 사실 그 책을 통해서 네. 알게 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 3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책 제목이 왜 지선한 사람이에요? 그래. 네. 그게 처음에 이제 인간극장 출연했을 때요. 이제 그분 피디님 차 뒤에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 콘티를 제가 발견했어요. 아하. 제목이 울지마 지선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이분들은 평소에는 홈페이지에서는 막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안 보이는 어디선가 방 구석에서 막 눈물을 훔치시고 저도 어두운 밤이 되면 막 거울을 보며 울고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막 도통 안 우니까 분위기 잡아가면서 이렇게 방에 조용히 이제 불도 약간 어둡게 하고 막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도 저희 가족이 뭐 눈물이 안 나는 게 어떡해요. 조금 이렇게 네, 분위기를 좀 살짝 유도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보통 좀 분위기 잡으려면 이분들이 자꾸 시트콤으로 나가셔서 우리 가족이 막 그렇다면서 이제 제목을 바꾸셨어요. 그게 이제 전화로 고민하다가요 막 이러면서 지선아 사랑해로 하기로 했다고 그런 거에서 피디님 저 좋아하세요? 제가 막 이런 식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지선아 사랑해는 본인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 얼굴을 거울로 이제 처음 네네. 용기를 내서 섰을 때 제가 맨 처음에 한 게 이제 인사였어요.
아. 처음 보는 사람이고 너무나 어색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